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타늄 아노다이징의 다중 컬러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층이 생기게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중 컬러링은 그라데이션으로 작업하는 게 더욱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독특하고 쨍한 컬러 작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티타늄 산화 피막은 결정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노다이징 전해질 용액을 만들면서 결정화 방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할 때는 정전압 공급이 가능한 DC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최대 30V까지의 장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30V 이하의 전압에서는 어두운 색상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판되는 제품이 밝고 예쁜 색상은 높은 전압에서 만든 것으로 높은 전압에서 생성된 산화피막은 더 두껍고 내구성 또한 좋습니다. 티타늄 색이 어둡게 나오는 이유는 전압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티타늄 마감 상태에 따라 색상도 더 어둡게 보입니다. 이 티타늄은 전체에 세팅 마감을 하고 끝부분만 광택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표면 마감에 따라 색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의 색상은 젖어있을 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물기를 닦아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이 깨끗한 티타늄은 아니니까 색상 차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처리한 부분은 세팅 마감한 부분보다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티타늄 표면 처리는 세팅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황산과 인산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붕사는 약국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용액의 전해질 양에 따라 산화피막의 결정화가 발생하는데 결정화 방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되는 전해질의 양은 포화 용해도의 10분의 1 이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붕사의 포화 용해도는 물 100ml당 20도에서 4.72g입니다. 포화 용해도의 10분의 1 이하를 적용해서 400ml 물에 붕사 1g을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붕사는 비누, 세제, 화장품, 항균제 등에 흔히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붕사 용액은 사용 후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붕사의 치사량은 킬로그램당 0.1에서 0.5g으로 성인은 약 20g, 어린이는 약 5g 정도입니다. 만일 마셨을 경우 모든 세포에 해를 끼치며 몸에서 배출되는 것도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붕사 용액은 사용 후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전극은 전해질 용액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티타늄의 표면은 세팅 마감이 가장 좋습니다. 세팅 마감 방법은 400방 또는 600방으로 사포질한 후에 수세미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수세미는 스카치 브라이트 새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깨끗한 티타늄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노다이징에서 광택 처리한 부분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세팅으로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압 조정과 함께 티타늄 다중 컬러링 작업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라데이션 다중 컬러링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깊이가 낮고 넓은 용기를 준비합니다. 티타늄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전해질 용액을 채워줍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전극으로 얇은 철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극 크기를 바꿔가면서 아노다이징을 하겠습니다. 탈진은 알콜로 합니다. 티타늄을 닦을 때는 특히 주얼리 제품이라면 아세톤, 염화물, 표백제 등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스킹을 하여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양을 마스킹할 수도 있는데 마스킹은 비닐계열 테이프면 됩니다.
이 테이프는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로 촬영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킹 하실 때는 접착력이 좋은 시트지 같은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양면이 아닌 한 면에만 아노다이징을 하기 위해 마스킹하는 중입니다. 이대로 용액에 담궈줍니다. 이건 티타늄을 가늘게 잘라서 티타늄 와이어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느다란 티타늄에는 플러스극을 연결해줍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티타늄의 양극선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티타늄과 직접 연결되는 전극은 플러스극이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전압 조정 없이 최대 전압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현재 DC 전원 공급장치의 최대 전압인 31V 설정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전극과 가까이 놓고 작업할 때는 티타늄이 마이너스 전극과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극선화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작업하고 티타늄의 색상 변화는 꺼내서 물기를 닦아주고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색상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한 파란색과 보라색은 손자국에 민감하여 색상이 사라진 듯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깨끗하게 닦아주면 다시 보입니다. 양극산화 후 티타늄을 닦을 때는 꼭 천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예쁘기는 한데 최대 전압이 30V라서 어두운 색상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의 색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세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세미로 경계가 또 끊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문질러 줍니다. 수세미로 밀어낸 부분에 색상 수정 등 몇 가지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전극의 크기를 늘리겠습니다. 낮은 전원 문제로 어두운 색이지만 자연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전극과 가깝게 아노다이징을 하면 전극 가까운 부분을 빠르게 착색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만큼 색상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라서 살짝 양극산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반지 형태로 모양을 만든 티타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티타늄의 매력인 듯 합니다. 이쁩니다. 배터리 여러 개를 사용해서 밝은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다이소 갔더니 9V 배터리가 몇 개 없었습니다. 총 8개 공칭 전압으로 72V지만 각각의 배터리 전압이 조금씩 다르고 전압 강화까지 있어서 양극산화에는 부적합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법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전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높은 전압에서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밝은 색이 나옵니다. 색상 수정을 할까 하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쨍한 독특한 문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티타늄은 용액에 담그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와이어를 티타늄 아래에 깔아줍니다. 티타늄 밑에 깔아둔 전극에 플러스극을 연결해줍니다. 티타늄에 직접 연결되므로 플러스극을 연결해야 합니다. 커피 필터입니다. 종이를 사용하는데 다른 종이는 찢어지기 때문에 커피 필터가 좋습니다. 필터를 아노다이징할 티타늄보다 약간 크게 잘라줍니다. 너무 커도 좋지 않고 약간만 크면 됩니다. 이제 잘라낸 필터를 용액에 담가서 적셔줍니다. 커피 필터는 다이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티타늄 위에 전해질 용액에 흠뻑 젖은 필터를 덮어줍니다. 이건 자수용 바늘입니다. 전해질 용액과 반응하지 않는 금속은 다 되는데 저는 선을 그릴 거라서 바늘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이 둥근 형태인 것을 사용해야 필터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필터가 찢어져서 티타늄에 닿으면 불꽃과 함께 티타늄에 자국이 남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힘주지 말고 살살 그려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너무 대충 그렸네요. 지금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정전압이 가능한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극산화가 안 된 부분도 마주해 주겠습니다. 두세 가지 색상 안에서 작업하시는 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배터리 전압도 높았고 사용한 바늘도 굵었습니다. 이쁘게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타늄은 열 산화로 착색시킬 수 있는데 열을 가해도 되는 경우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티타늄은 300도에서 700도 사이에서 열 착색하시면 됩니다. 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더 자주 확인하시고 빨갛게 달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